코트의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그 카페에 미스터리 자료 올려주시는 또 시청자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러시아 미소녀의 플러팅 스킬 미스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your charming point? I saw pretty flopping skill trying to like look like pretty like huh? 정말 미스터리하군요. 봅시다. 꿈에 대해서 여기 한 남자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기재하면서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 남자가 기재한 글은 자각몽을 상당히 자주 꾼다는 글인데요. 인터넷에 있는 썰들처럼 루시드 드림, 내가 꾸민 것을 인지한 상태, 그것을 루시드 드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꿈에서 가고 싶은 곳, 내가 행하고 싶은 곳, 내가 걷다가 날고 싶으면 날 수도 있고, 꿈에서 뭐든 가능한 것을 루시드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남자는 그런 종류의 꿈이 아니라 꿈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아 이거 꿈이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가 꿈을 꾸고 있을 때 어떻게 꿈인지 깨닫는지는 손가락을 딱 소리나게 꺾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딜드라고 불러요. 네. 이걸 평소에 굉장히 수시로 자주 반복한다고 하는데 꿈에선 손가락에서 소리도 안 나고 시원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갖고 있던 이 습관이 꿈에서 발현됐을 때는 실생활과 다르기 때문에 이 행동으로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자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약간 인셉션에서 보면은 그 팽이 같은 거죠. 예. 근데 이 꿈에선 손가락 소리가 안 나고 시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꿈에서 손가락이 손등이 닿을 때까지 손뼈가 꺾여서 부러질 때까지 꺾는다고 합니다. 매우 기괴하게.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 싫어도 꿈이란 걸 알게 된다고. 그래서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예를 들어 꿈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내가 무언가에 쫓기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꿈 안에서 손가락을 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 안에서 이게 아 비현실적으로 손가락이 꺾임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을 때 그때 다행이라고 아 꿈이었네 하고 연극하는 배우의 마음으로 꿈을 마저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 글쓴이는
꿈 안에서 특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학생 때 중간고사 치는 꿈을 한번 꿨다고 합니다. 그때도 습관처럼 손가락을 꺾고 아 이게 지금 꿈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공부한다고 호들갑 치는 꿈 속 친구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내 옆에 항상 앉아있는 내 짝꿍 친구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꿈 안에서. 그러니까 내 친구가 꿈에서 묻더군요. 야, 너 왜 공부 안 하고 있어? 자신 있어? 라고 물어보길래 나는 꿈 안에서 이것은 현실이 아니니 피식 웃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꿈이어서 공부 안 해도 돼. 쟤, 씨. 갑자기 친구 얼굴에서 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화가 난 듯한 얼굴로 나를 노려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찔러 죽일 것처럼 핏발이 선 눈으로 나를 노려봅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그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눈과 표정으로 입이 사라진 채 저를 쏘아보기 시작합니다. 난 꿈 안에서 특이 행동을 하지 않게 된 트라우마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꿈인 걸 알아채도 그 안에 있을 때 특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 트라우마가 된 꿈 이야기를 어제 친구 자취방에서 치맥을 먹으며 안주 삼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내 친구는 별 반응 없이 그래? 하고 말았죠. 그리고 한참 떠들다 친구가 자고 가라 그래서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죠. 그렇게 좀 더 침대에서 떠들다가 잠들랑 말랑 피로가 몰려오는데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야, 근데 있잖아, 너가 아까 한 이야기, 꿈은 꿈이란 걸 자꾸 알아채면 안 들키려고 더 사실적으로 바뀐대. 졸려서 그때 친구가 했던 소리는 개소리라고 생각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냐? 그때 친구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 어떻게 꿈이란 걸 매번 알아? 그래서 내가 아... 그 너도 봤을 거야. 내 손가락 꺾는 습관. 뼈 소리가 나면 현실이고 뼈 소리가 안 나면 꿈인 거야. 그런 방식으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병신 새끼 드디어 알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소름이 빡 돋아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옆을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방 침대였습니다. 난 자취방에서 친구랑 논 적도 없었고요. 애초에 그 친구는 실존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치킨 먹고 떠들고 친구네 집에서 잠을 청한 것은 전부 그냥 꿈이었습니다. 같이 떠들던 친구 얼굴은 당연하고 걔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도 기억이 희미합니다. 난 이제 꿈이 두렵습니다. 꿈속에서 꿈이란 걸 눈치를 채지 못할까봐 꿈꾸는 것이 두렵습니다. 신박한 이야기다. 그죠? 졸라 신박한 이야기인데 꿈에서 꿈이라는 걸 알아챈다는 게 저는 이제 저는 정말 가끔씩 꿈을 꾸는데 내가 그 죄짓고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거창하게 뭐 제가 옳은 생활 바른 생활 하면서 삽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각인시키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꿈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였어 내가. 꿈에서 어떤 어린애를 죽이고 그 어린 죽인 친구를 하수구에 매장했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꿈이 굉장히 길었어. 그때 우리 엄마도 있었고 뭐 굉장히 당시 이제 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엄마를 제외하고선 모두가 나를 쫓고 전화가 오고 막 그 수사망에 좁혀 들어오고 거기서 막 무서워서 막 꿈 안에서 너무 그게 그 두려움과 그 죄책감이 어마어마한 거야. 꿈 속에서 꽤나 시간이 흘렀어. 몇 년이. 그래서 이제 잊혀지겠구나 하는데 경찰한테 또 전화가 온 거지. 그래서 엄마랑 계속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밝혀져서 그 사실로 인해서 뭐 주변 사람도 고통받고 막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지. 그런 꿈을 한번 꾸고 나니까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꿨어. 여러 번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는 와 이게 사람 죽인 기분이 약간 이런 기분일라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라이프는 안 났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뭔가 그런 좀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그런 큰 죄를 진 사람의 어떤 심리? 그런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바로 깡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꿈에서 귀신한테 쫓기는 게 제일 무섭다고. 나는 귀신한테 쫓기는 것보다 나는 그런 꿈도 꿨어. 이게 그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가장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바다 있잖아. 태평양 한가운데 에메랄드 빛도 아니라 정말 거의 흑빛 도는 저녁에 바다 그 한가운데로 내가 갑자기 막 너무 수영을 잘해서 형이 꿈에 나오는 게 더 무서워요. 내가 바로 깡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그런 꿈을 꿨는데 너무 수영을 잘하는 거야. 마치 무슨 아쿠아맨 마냥 물속으로 빨려 들어 물속으로 내가 잠수하는 것도 너무 빠르게 헤엄을 잘 치고 또 막 돌고래 마냥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팍 들어가고 뭔가 그런 행위를 계속하는 거야. 내가 무슨 돌고래 마냥 그래가지고 되게 깊이 들어갈 때 막 심장이 엄청 뛰어. 형이 모래 깠다는 게 꿈인 게 확실해요.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꿈 안에서 이게 점프했다가 들어갈수록 엄청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 20m 진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아 이 정도면 위험해서 죽을 정도 같은데 한 대까지 딱 갔다가 위로 팍 쏟았어. 진짜 엄청 높이 쏟았어. 그랬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뭔가 내가 조절이 안 되는 듯한 느낌? 빨려 들어간 듯한 느낌? 그렇게 해가지고 해저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간 거야. 바다 심연으로. 바다 심연으로 간 거야. 너무 깜깜하고 뭐가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바다 맨 바닥에 발을 닿은 거지. 내가 바로 깡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발이 닿았는데 그게 무슨 목욕탕 타일 마냥 에메랄드 빛으로 돼 있는 사각형의 이 타일들이 딱 있고 뭔가 이게 뭔가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공간 같이 쫙 변하는 거야. 물 속인데. 근데 내 발을 뭔가 싹 스쳐 지나가. 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기괴하고 징그럽게 생긴 막 그런 도마뱀도 아닌 게 뭔가 졸라 독성이 되게 그냥 스치면 그냥 독성 때문에 사람이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엄청 화려한 막 그런 검은색 노란색 조합으로 막 이렇게 있는 막 이상한 게 생긴 뭐 우럭도 아니고 뭐 진짜 이상한 뭐 해저 뭐 이건 좀 진짜 되게 특이하게 생긴 애들이 막 내 발을 막 이렇게 확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쳐서 막 지나가고 있는데 돌아봤더니 와 엄청 크고 막 징그럽게 생긴 애들이 막 물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그런 꿈도 꿨었지. 예. 그런 꿈 말고는 꿈에서 꿈을 자각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해봤지 예전에.
예전에 그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MC 스퀘어라는 공부 잘해지는 그 뭔가 뇌파 어떤 그 주파수 그냥 그것도 한때의 어떤 그냥 미신 같은 거였어. 근데 꽤나 가격이 비쌌어. 수험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거 필수적으로 한다. 그냥 이 3D 안경처럼 딱 생겨가지고 선글라스처럼 생겨가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거기 이제 빨간색 램프가 있어. 조명이 삐삐삐삐 들어오면서 공부 잘해주는 주파수 같은 걸 때려주는 거야. MC 스퀘어. 그게 이거야. MC 스퀘어.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한때 유행했었어. 그치, 한마디로 저건 이제 대국민 사기였지.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지? 꿈 얘기. 꿈. 꿈인데. 그래. 그 루시드 드림을 한번 이제 진짜 이게 훈련으로 된다는 거야, 후천적으로. 그 지금도 있어, 네이버 카페, 루시드 드림 카페.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내 루시드 드림 훈련법은 이제 저런 식으로 MC 스퀘어처럼 이제 앞에 뭔가 램프로 빨간 조명으로 띠띠띠띠 이런 게 아니라 쓰는 건 없고 자기 전에 이제 귀에다 듣고 엄청 집중을 해가지고 그 주파수 같은 소리에 집중을 하고 이걸 계속 일주일 정도 듣다 보면은 진짜로 뭔가 꿈 안에서 뭐 그렇게 된다는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인터넷 괴담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야, 흔적이. 이제 그런 것도 막 듣고 했는데 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루시드 드림을 내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고, 왜냐면 이제 그때 좀 어렸을 때였고 그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중학교 중학생 뭐 이럴 때라서 이제 좀 그 꿈 안에서 좀 성관계를 좀 해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 카페에 이제 들어가면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 꿈에서 뭔가 내 이상형 여자 소환하는 방법, 뭐 꿈에서 동물 소환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환법 같은 게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좆대네 여기. 와 이거 대박인데. 그걸 믿은 거야 바보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훈련법 뭐 MP3 파일 다 다운받아가지고 원래 돈 주고 팔아야 되는 파일인데 회원분들께만 이제 뭐 알려드립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골 때리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게 되고 하면서 여러 훈련법을 이제 거쳤었어. 근데 그 중에 딱 하나가 진짜인 거야. 뭐냐면은 그렇다고 이제 뭐 성공한 건 아니거든 결론적으로. 근데 뭐였냐면은 그 루시드 드림에 들어가는 방법이 가위에 눌렸을 때 이 하는 방법이래. 그래서 내가 가위를 또 꽤나 자주 눌렸어. 꽤나 자주 눌렸어. 왜냐면 기가 약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가위 자주 눌린다고 하는데 뭐 과학적으로 가위 눌림에 대해서 밝혀진 거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그냥 이제 뇌가 잠들지 못한 거야. 몸은 잠들었는데. 그래서 뭔가 좀 신호의 어떤 얽힘? 뭔가 이런 느낌 때문에 뇌는 잠들지 못하고 몸이 잠든 상태인 거지. 뇌가 먼저 깨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두 신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제 뇌와 신체 기능이 같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런 작동이 아닌 거지. 그런 현상이래. 가위 눌림은. 심령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근데 어찌됐건 나는 가위를 눌렸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느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어. 가위를 눌리면 굉장히 그 기분이 가위 눌려본 사람들 알 거야. 가위에 눌리잖아. 가위에 눌리면 그 기분이 되게 불쾌감이 심해. 답답하고 불쾌감이 심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보통은 깨려고 노력해가지고 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몸에 힘 주기가 너무 힘들어.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 근데 아우씨 하면 깨져. 아우씨 하면은 몸이 팍 움직이면서 가위에서 탁 깨거든. 근데 그게 되게 불쾌하지. 가위에서 깨려면 보통 그렇게 해서 깨. 뭐 손가락 끝에 힘을 빡 줘가지고 깬다든지 아무튼 어떤 일정량 이상의 힘을 빡 줘야 힘이 깨져. 근데 그런 힘을 들이는 것조차도 되게 불쾌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깨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위에 눌렸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리가 들린대. 무슨 정말 좀 기분 나쁜 무슨 전자파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사람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고주파 음 같은 게 들릴 때도 있고 소리가 들린대. 그 소리에 집중하래. 그 소리에 집중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있어봤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오케이 가위 눌렸다. 오케이 한번 해봐야지. 가만히 있으라고. 와 기분 되게 이상하네. 막 뭔가 나 누르는 막 짓누르는 거지. 기분 되게 안 좋은데. 뭔가 그러면서 이제 막 무서운 거야.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그런데 진짜 거짓말같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뭔가 그 소리는 그냥 뭐 좀 저 뭐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막 들려. 반복적이고 고주파음에다가 사이렌 소리 같은 게 이제 계속 그런 패턴이 계속 들리는 거야 귀에. 그게 근데 막 심하게 들어와. 좀 뭔가 좀 금속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도 막 들리고. 그래서 막 그 소리가 이제 계속 날 때까지 있으래. 그러면서 그 소리가 이제 들릴 때쯤에 침착하고 다음 단계가 있는 거야. 2단계는 뭐냐? 그 소리 들릴 때 동굴을 생각해. 동굴, 그러니까 해저 터널 같은 걸 생각을 하래. 터널을 생각하고 터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빛이 하얘지면서 눈을 그냥 조명을 껐을 때 눈을 감고 있으면 까맣잖아. 근데 뭔가 백열등 같은 게 내 눈 가까운 데서 다 켜지면은 뭔가 빛이 있다는 걸 인식하잖아. 우리가 눈을 감아도 이 눈 꺼풀, 이 눈두덩이에 이 살이 얇기 때문에 그 빛을 인지하는 게 가능하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주변이 확 환해지면서 뭔가 그 조명도 아니고 하얀 공간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듯한 느낌이 될 때까지 하얀 빛이 나를 감쌀 때까지 계속 있으래.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막 되게 좀 추상적인 어떤 문장과 그런 표현이어가지고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는데 정말 거짓말 같이 이게 빛이 감돌더라고. 쫙 퍼지듯이 조금 했다가 아 이게 그래서 그 터널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와 미쳤네 이거. 그래서 진짜 빛이 쫙 생기는 거야 주변에. 주변에 빛이 쫙 생겨. 개 신기한 거야. 그래서 와 나 진짜 이거 루시드 드림 가능한가 보다. 뭔가 진짜 바라는 게 있으면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빛이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러면서 윙 하는 소리 있잖아. TV에서 그 TV 그 정규 방송 시간 끝났을 때 윙 소리 들리잖아. 그게 갑자기 귀 멍하게 윙 들려. 그래서 와 이게 가는 소리인가 보다. 이게 루시드 드림을 깨우치는 그런 길인가 보다. 그래서 윙 들리더라고. 그래서 와 지린다 이거. 개쩐다. 그래갖고 빛이 진짜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딱 왔는데 뭔가 현관에서 문이 쾅 닫힌 소리가 들리는 거야. 현관문 소리가. 철문이었거든 그때. 그 철문이 쾅 닫힌 소리가 들려서 뭐지 엄마가 왔나? 집중 집중. 윙. 근데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야. 집 앞 내 방으로 오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쿵쿵쿵쿵 소리 들려. 뭐지 뭐 이상하다. 집중한데 갑자기 그 빛이 팍 빨개지면서 확 깼어. 빛이 그러니까 이 조명이 그 완전 빨간색 조명 있잖아. 그 조명이 이렇게 윙 갔다가 팍 하면서 깼지 그때.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 있었고 낮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시도 안 해봤음. 그 이후로 한 번도 시도 안 해봤어. 뭐 지금도 루시드 드림 치면은 네이버 카페도 있고 막 그럴 거야. 그 들어가서 회원 가입해갖고 뭐 해봐. 연습해봐. 뭐 그런 거 보고 진짜로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 진짜 가능하면은 인셉션의 영화에 그 인도에서 그 누워갖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수행 맞으면서 림보에서 남은 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 현실에서 찐따 고졸 백수인 내가 꿈에서는 억만장자? CEO? 뭐 그런 거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
아, 꿈에 대한 이야기. 빌드업 좋았다. 5시네. 오늘 미스테리는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미스테리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방송 때 미스테리 좀 남은 거 더 해드릴게요. 예, 왜냐면은 내가 좀 자야 돼. 자야 10시까지 파만장으로 가지. 이따가 또 여행 방송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뭘 날로 먹어? 어? 우리 지렸는데. 아무튼 저 여기 인사를 좀 드리고 이따가 방송 켜지면 다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크 방송 이따가 10시까지 가기로 했지만 미리 방송을 킬 거예요. 예, 그래서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가도록 할게요. 배그도 안 돼. 왜냐면 이따 저 바이크 방송 해야 돼. 아, 갑니다.